꽃 하나 더 얘기입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는요 금산입니다. 금산 인삼이 유명한 금산 가야 옹기다 여기고요. 오늘 이렇게 새롭게 군생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 금산에 있는 가야 옹기다 여기 있는 다육 소개 여러분께 이제 해드릴 건데요. 이렇게 풍성한 군생들 많고 색깔 어여쁜 아이들 많고 그리고 군생 낮게 크는 목대가 없는 군생들도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멋진 아이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제 하나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묵둥이, 목대가 아주 긴 수형의 달들도 있고, 그 다음에 짧게 이렇게 색을 내주면서 달궈져 있는 이런 묵둥이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하게 준비가 돼 있어요. 보여드릴 테니까 보시고 선택을 해주시면 되시는데요. 여기는 금산에 있는 가야 옹기다유, 아주 좋은 공기를 마시고 다육들이 이렇게 예쁘게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금산 다육, 가야 옹기다육에 있는 닭들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군생들과 또 여러 가지 또 목대가 없는 이제 군생들 그 외두도 같이 소개가 될 거예요. 보시고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만원 이상 무료 배송으로 보내드리고요. 주소는 항상 올려드리니까요. 오시고 싶으시면 그 주소 보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프리모리부터 보여드릴게요. 와, 프리모리입니다. 여러분, 대박입니다. 사이즈가 이렇게 좋아요. 아니, 사이즈보다 색깔이 이렇게 예뻐요. 색깔이 이렇게 예쁜, 요 프리모리. 여러분, 요거는 10,000원이에요. 10,000원. 완전히 진한 보라색으로 다 나왔는데, 요거 통통한 입성이고요. 전체적으로 다 빛감이, 완전 푸른색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통통, 각진 입장이고요. 7.5cm 포트에 들어있는데, 아주 앙팡지게 다 달궈져 있습니다. 색깔이 너무 예쁘고 곱죠? 이렇게 예쁜 아이가 많아요. 여기 금산 옹기다육은 이런 아이들이 정말 많이 있어서, 굳은 아이들이 이제, 사장님께서 어떻게 만들어내냐면, 굳은 아이들을 어떻게 만들어내냐면, 그 농장에서 데려온 거를 바로 판매하지 않아요. 여기서 달군 후에 여러분께 소개가 되는 거라서 이렇게 멋지게 색을 내어준 아이들만 해서 준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모리가 처음에 데려왔을 때 이런 빛감이 아니었지만 여기서 햇볕에 쨍쨍하게 햇볕을 받고 이렇게 멋지게 색깔을 내놓은 프리모리 10,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10,000원이에요. 이렇게 너무 이쁘죠? 프리모리 이두로 되어 있고요. 프리모리가 10,000원에 소개가 됩니다. 마틸다래요. 와, 마틸다 까망다육입니다. 가격은 마틸다. 어떤 게 마틸다? 이게 마틸다인가 보다. 요게 마틸다네요. 여기 있네요. 색깔이 이렇게 색깔보다도 손톱끝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마틸다.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각이 져 있으면서 손톱끝이 뾰족하게 나왔는데 환상이네요. 너무 예쁘네요. 이게 또 이렇게 예쁘게 달궈져 있습니다. 보세요. 요런 빛감이에요.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쁜 마틸다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격 10,000원이에요. 10,000원 마틸다. 요런 수영도 있고 요런 수영도 있어요. 보라색의 짙은 라인을 그려주고 있는 이 수영은 마틸다입니다. 마틸다 유명한 그 이름이잖아. 보시면 이렇게 8cm 포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마틸다입니다. 10,000원입니다. 레드 초콜릿이에요. 레드 초콜릿. 오, 색깔 보세요. 완전 가운데가 진한 젤리로 되어 있고요. 끝에 손톱은 뾰족하고요. 완전 꽃 모양의 수영인데 다른 거 한번 볼까요? 요거는 완전 블랙이네요. 와, 블랙을 전부 딱 찍었습니다. 얘는 또 다른 느낌의 볼듬이에요. 너무 예쁘죠? 사이즈는 한 7cm 정도 보시면 될 거예요. 손톱 끝에 보세요, 모양. 너무 예쁩니다. 통통한 입성을 가지고 있는 까망 젤리 다육. 요거는 다 레드 초콜릿입니다. 레드색이라서 그런가? 레드 초콜릿이에요. 가격은 10,000원입니다. 10,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콜리 대품입니다. 콜리 대품. 군생이에요. 콜리. 이거는 보세요. 하나, 둘, 셋. 3두로 분지를 하고 있는 형태예요. 15cm 포트에 들어가 있어요. 얘는 2두 분지를 하고 있고, 자구도 하나 밑에 나오고 있고, 여기 보시면 여기도 2두로 되어 있는데 자구가 하나 있고요. 모두 분지 형태로 되어 있는 이 수영은, 이건 콜리 수영이에요. 콜리 수영이고, 사이즈는 지금 중 사이즈 이상으로 보는데요. 요거 콜리 대품이에요. 대품, 중대품. 중대품 사이즈입니다. 가격 3만원입니다. 3만원 소개해드려요. 이거는요, 슈퍼 레드. 슈퍼 레드가 아주 뾰족한 손톱이 장렬. 완전 카리스마 장렬이네요. 보니까 바늘보다 더 뾰족한 것 같아요. 손톱끝 모양 보세요. 이렇게 아주 검붉은 색의 물등으로 네일 아트를 한 것처럼 그렇게 색을 내고 있는 슈퍼 레드. 10cm가 넘는 사이즈고요. 이 아이 가격 10,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창입니다, 창. 와, 요거는 완전 뭐 대박이 있네요. 색깔 보세요. 완전 검은색. 보라색이 너무 진해서 검은색으로 봐요. 검은색. 뾰족한 손톱이 있는 창. 아, 대박입니다. 아주 뾰족한 손톱이 정말 매력적인데요. 이게 슈퍼 레드라는 이름이에요. 가격은 10,000원입니다.
골드젤리도 있습니다. 골드젤리가 이렇게 붉은색의 빛감으로 지금 현재는 올려주고 있는데, 엄마나 여기 젤리 보세요. 젤리, 이렇게 젤리가 되는 거예요. 골드젤리가. 그래서 골드젤리, 골드젤리 하는데, 제가 골드젤리가 이제 노란 빛깔이 젤리 되는 것도 봤고, 여기는 지금 붉은 빛깔이 젤리 되는 거네요. 그래서 얘가 아무리 이름이 골드젤리라 해도 무조건 골드색으로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요거는 군색입니다. 2두, 3두로 되어 있는 묵둥이 완전 짝짝이 달궈진 거고요. 가운데가 이제 더 진하게 된 건 지금 젤리화가 되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완전 묵은둥입니다. 골드젤리입니다. 여러분, 요거 얼마? 5,000원이래요. 5,000원. 대박이죠. 5,000원. 너무 좋은 가격이고요.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젤리가 되고 있는 요 골드젤리, 요런 아이들도 있네요. 이거는 골드젤리 군색이고요. 묵등이고요. 7.5cm 포트에 있습니다. 5,000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이거는 칼마. 아, 색깔 보세요. 완전 뾰족한 손톱이네요. 와, 이렇게. 빨간 색감이고요. 가장 이제 테두리 라인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칠이 되어 있고요. 요거는, 7.5cm 포트에 있는데 8cm 정도 될 것 같아요. 요거는 12,000원입니다. 칼마. 칼마라는 품종 창이고요. 12,0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요거는 아리엘 군생이네요. 철화인데. 얘는 철화. 철화네요. 철화는 10,000원. 철화 10,000원입니다. 요거 보라색의 빛감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은하게 나오고 있고, 여기 철화 엮인 수영. 이게 이제 점점 더 커지면서 범위가 넓어가잖아요. 요거는 철화가 풀린 수영으로 되어 있는 이런 수영도 있고, 보시면 전체 사이즈는 10cm는 좀 안 될 것 같아요. 아리엘 철화입니다. 요거 철화는 10,000원이에요. 10,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고, 군생도 옆에 있어요. 군생도 10,000원이네요. 아리엘 군생입니다. 요것도 보시면 이렇게 보라색의 빛감이 있어요. 3두 보세요. 이렇게 3두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4두 철화가 마치 풀린 것처럼 되어 있는 이런 수영도 있습니다. 이렇게 삼각형 수영도 있어요. 요거는 아리엘 군생입니다. 요것도 10,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요건 클라크입니다. 클라크. 클라크도 사이즈는 한 10cm 가량 될 것 같아요. 가운데가 완전 젤리 됐죠? 젤리 합니다. 완전 달궈진 아이예요. 이건 달궈진 아이가 진짜 너무 예쁘게 지금 이렇게 색을 내고 있는데, 요거 10,000원이에요, 10,000원. 이것도 가운데 완전 젤리가 되고 있는, 끝에 손톱도 젤리가 되고 있죠? 요 아이는 10,000원입니다. 클라크입니다. 10,000원에 소개해 드리고요. 이거는 수아르. 수아르라는 품종이, 또 손톱 보세요. 완전 뾰족하죠? 완전 맑은 빨강이 색깔로 나왔는데요. 요건 10,000원이에요, 이것도. 수아르 창입니다. 창이고 손톱 끝이 이렇게 멋진 손톱을 보여주고 있는 수아르 10,000원입니다. 와, 완전 멋진 묵등이죠. 7.5cm 포트에 있고요. 이것도 보시면 7cm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손톱 끝이 매력이네요. 수아르입니다. 옥나비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얘도 아이스크림 많이 닮았어요, 그죠? 근데 진짜 보라색으로 색깔을 내주는 것 같고, 이렇게 끝에 입장이 좀 약간 각이져 있으면서 이렇게 다물고 있는, 요거 통통한 입성을 가지고 있는 뽀얀 백분감도 있습니다. 보라색의 빛감이 예술이죠. 요것도 뽀얀 백분감이 있어서 또 그 신비스러운 보라색의 빛감이 백분에 묻혀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아이스크림하고 닮았다고 보시면 돼요. 군색으로 준비되어 있고 가격은 8,000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요것도 8cm 되는 포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에오스라는 품종이에요. 에오스 이름도 다양하죠. 이렇게 지금 삼페인처럼 이 아이도 공수형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모아지고 있어요. 보시면 동글동글하게 공으로 말리고 있죠. 완전 이것도 묵등이네요. 아주 통통한 입성이고요. 요거는 완전 젤리가 됐네. 보세요. 가운데 부분 완전 젤리가 됐죠. 요거는 에오스 15,000원입니다. 15,000원에 준비되어 있는 에오스도 7.5cm 포트에 들어가 있는데, 아, 진짜 수영이 장난이 아니네요. 너무 멋진데요. 요거는 15,000원이에요. 에오스 품종입니다. 요건 로얄 캐슬이라는 품종이에요. 요거는 맑은 톤으로 빛감이 나오는데요. 요것도 7.5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7.5cm 포트에 가득 채워져 있죠. 더 크네요. 7.5cm보다 더 크니까 8cm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뾰족한 손톱은 없습니다. 맑은 노란색과 함께 핑크색으로 안쪽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도 수영 멋지죠? 이건 로얄 캐슬입니다. 로얄 캐슬. 6,000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요거는요, 뭘까, 연화네요. 연화 군색이네요. 요것도 아주 통통한 입성을 가지고 있네요. 맑은 톤으로 빛깔이 나오는 연화, 손톱 끝에 빨간 점을 찍고 있습니다. 군색이고요. 군색이고, 연화예요. 연화.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10cm 포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연화도 맑은 핑크, 노랑으로 색을 내주는 거고요. 백분감은 없어요. 아주 통통한 입성이고요. 손톱 끝은, 살짝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귀엽게. 요거는 연화입니다. 8,000원에 군색 소개해드립니다.
이거는 슈퍼치히로입니다. 치히로, 슈퍼치히로가 창이죠. 또 손톱구 보세요. 이렇게 날카로운 손톱이 있고요. 안쪽으로 이렇게 얘도 이렇게 중심점이 생장점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10cm가 넘는 사이즈예요. 슈퍼치히로. 요거는 가격이 없네요. 가격 어디 있을까? 뒤에 있네. 2만원이네요. 2만원 슈퍼치히로입니다. 2만원. 이거 2만원만. 2만원 소개해드려요. 이게 빨갛게 피멍으로 빛깔을 내주네요. 보니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 빛감 보세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빛감이 되시죠? 손톱 끝도 뾰족하고 바늘처럼 아주 날카로운 손톱이 있습니다. 요거 사이즈 10cm 넘어요. 10cm 넘는 슈퍼치히로 2만원에 준비가 되어 있고요. 모이칸입니다. 모이칸 꽃대 올라오네요. 이제 이렇게 뽀얀 백분도 있으면서 모이칸이 꽃대도 올리고 있는 이 아이는 색깔이 정말 예뻐요. 보라색으로 색깔이 이렇게 나왔고 이거 전체적으로 보면 색깔이 이렇게 예쁘죠. 이게 모이칸의 찐 빛감입니다. 이것도 사이즈는 8cm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단수도 좋고 끝에가 약간 각이 져 있으면서 소독한 뽀츠비 손톱이 애교 있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쁘죠. 색감이 정말 예쁘네요. 가격은 5,000원이고요. 5,000원이고요. 이건 철화예요. 철화인데 셀레스테 철화래요. 셀레스테 철화인데 이거는 3만원. 3만원 준비 되어 있습니다. 생얼과 철화가 엮인 수영이에요. 보면 이렇게 뽀얀 백분감도 있으면서 이렇게 크지 않은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작게 이렇게 뽀얀 백분도 있으면서 통철화로 되어 있는 엮인 수영이 예술이죠. 이렇게 뭐 꼬인 수영이 예술이에요. 이것도 생얼도 같이 있는 것도 있고 여기도 생얼 옆에 있네요. 이것도 11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셀레스테 귀환품종 같습니다. 철화 3만원이에요. 3만원 셀레 생얼도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예쁜 수영을 가지고 있는 묵둥이 셀레스테 철화 3만원입니다. 이거는 멀로 철화예요. 멀로 철화 이거는 대품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되게 사이즈가 좋네요. 생얼도 있고 철화 엮인 수영도 이렇게 있고요. 나중에 찐 보라색이나 오렌지색으로 색깔을 내주는 통통한 입속을 가지고 있는 멀로 철화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격 진짜 좋아진 거죠. 이거 25,000원이에요. 25,000원이고 전체 사이즈가 이것도 15cm는 넘을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이게 창군이잖아요. 창 15cm 넘는 사이즈니까 이거 전체 사이즈 15cm 넘을 것 같습니다. 멀로철화입니다. 25,000원 소개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와 이거 귀한 아이가 여기 있네요. 전체 사이즈 30cm 나오고 25cm 풀을 보세요. 완전 장난이 아니죠. 너무너무 멋집니다. 가격이 이게 진실이에요. 3만원이래요. 웨딩드레스가 가격대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데 3만원에 여러분께서 사실 수 있네요. 요거는 이제 캉캉이나 그런 거하고 여러분 차원이 틀려요. 어떤 게 틀리냐면 이 프릴, 감긴 이 프릴 있잖아요. 프릴의 가장자리 감김이 틀려요. 완전 대박입니다.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색깔은 웨딩드레스는 핑크색으로 나와요. 핑크색. 제가 아는 웨딩드레스는 그렇습니다. 요것도 웨딩드레스니까 그러겠죠? 와, 색깔 정말, 색깔도 뭐 지금도 이렇게 끝에 부분에 핑크로 나오고 있지만, 사이즈가 대박이고요. 목대가, 엄청 굵은 목대가 있습니다. 와, 요거는 정말 귀한 아이죠. 가격대가 상당해요.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큰 대품을 여러분 얼마? 3만원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완전 착한 가격입니다. 요거 강추예요, 여러분. 웨딩드레스 찾으셨으면 요거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예쁘고요. 쿠퍼리에 잡힌 게 예술입니다. 환상이죠? 햇빛까지 보태주네요. 정말 예쁩니다. 이건 웨딩드레스 대품이고요. 여러분, 3만원에 빨리 들어가세요, 여러분. 웨딩드레스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요. 블루에프도 완전 찐 묵둥이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통통한 보라색의 빛감을 내고 있고 입장은 통통하고 목대는 이렇게 굵은 목대 목질화가 되어 있고요. 이것도 이렇게 긴 블루에프가 없어요. 거의 없는데 엄청 오래됐나 봐요. 이것도 이렇게 모아가지고 목대를 좀 밑으로 내려서 롱브레 식재를 하시면 멋있을 것 같습니다. 짙은 보라색의 빛감이 나오고 있고요. 목대는 다 목질화가 되어 있어요. 가격은 얼마냐면 10,000원입니다. 10,000원 괜찮죠? 이렇게 오래된 묵둥이 10,000원에 구하기 힘든데요. 이렇게 세월이 지난 건데 엄청 오래 지난 거죠. 이렇게 눈으로 보시면 우리 다육을 키우시는 분들 이제 좀 몇 년 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거 몇 년 키웠다 이렇게 저 같은 경우 한 5년은 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거 글루 엘프입니다. 어르신이네요. 요거 10,000원에 소개해드려요. 뿌리 있는 흙을 다 털어내시고 새 뿌리로 다시 살아가게끔 새 생명을 불어 넣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글루 엘프 10,000원입니다. 이거는 마디바입니다. 마디바 군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15cm
되는 포트는 아니고 12cm래요. 12cm 포트인데 차고 넘치죠? 군색이에요. 이것도 한번 군색으로 되어 있는 삼두로 모두 되어 있고 가격은 만 원에 준비되어 있는데요. 얘도 이제 프레드 잡히는 거잖아요. 입자 가장 라인에. 이렇게 핑크색으로 이제 가고 있고요. 이것도 묵등이 군색 마디바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가격은 만 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독일 샴페인이에요. 와, 독일 샴페인 피멍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7.5cm 포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우, 이쁩니다. 아, 가운데 완전 찐 보라색으로 피멍으로 들어오고 있는, 여긴 독일 샴페인, 입성은 이제 핑크색으로 바뀌겠죠? 모두 이드로 되어 있어요. 이드로 되어 있는 독일 샴페인은 4,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4,000원, 4,000원입니다. 독일 샴페인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크라시언 라이언입니다. 크라시언 라이언. 이것도 핑크색으로 빛깔이 나오거나 보라색으로 나오죠. 근데 입성이 이렇게 통통하지? 크라시언 라이언은 좀 작은 편인데, 입장이. 근데 이렇게 통통하게, 완전히 뭐 살이 쪘네요. 보라색으로 진하게 나오진 않아요. 연하게 보라색으로 나오면서 뽀얀 백분감이 있죠. 자구 참 잘 나오죠? 요거 8cm 포트에 들어가 있고요. 요거는 3,000원입니다. 크라시언 라이언 3,000원에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이스크린입니다. 아이스크린도 색깔, 영롱한 빛깔 보세요. 와, 이렇게 영롱하게 빛깔이 나왔습니다. 요거 5,000원입니다. 5,000원. 5,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고요. 요거 이두로 모두 되어 있는데, 어우, 색깔이 진짜 예쁘네요. 이렇게 오래된 묵등이만 여기는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예쁘죠? 요것도 8cm 포트, 4개형 8cm예요. 요것도 사이즈 여러분 확인해 주시고요. 요거 5,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이스크린 5,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이거는 레드벨벳이에요. 레드벨벳도 완전 가운데가 젤리가 되는 거죠. 보라색으로 젤리를 대주는 그런 이건 레드벨벳이고요. 진 핑크 보라색으로 내주죠. 가운데가 더 빨갛게 또는 보라로 진하게 젤리가 되는 레드벨벳 사이즈가 이것도 8cm 풀분이거든요. 여기 채워 있어요. 외두로 되어 있고요. 이것도 동글동글 통통하고 가운데 보세요. 이렇게 젤리가 되고 있습니다. 레드벨벳 이거는 6,000원 찐 빛감이죠. 이쁘죠. 레드벨벳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보여드리고요. 제스타입니다. 제스타도 목대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목대가 있어요. 이것도 묵은둥이고요. 8cm 포트에 들어가 있고요. 제스타 군색 3,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 참 그게 특이해요. 여기 사이사이에서 자구가 잘 나와요. 그래서 군색으로 가는데 제스타도 짙은 보라색으로 색깔을 내주면서 젤리가 되더라고요. 오래되니까 얘도 가운데 부분부터 해갖고 노란색도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제스타 군색이에요. 묵등이고 3,000원입니다. 레드라는 창입니다. 창. 완전 찐 빛감을 보여주고 있는 레드가 지금 요거 9cm 포트에 이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아, 이쁘죠? 요것도 창에 끝에 손톱이 이렇게 뾰족하게 되어 있고, 윤기 보세요. 장난이 아니죠? 요것도 사이즈는, 한 8cm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레드라는 창이고요. 요거는 만원입니다. 만원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백장미. 와, 백장미입니다. 6,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우, 색깔 보세요. 환상이죠. 여기도 색깔이 진짜 예술이야. 너무 이뻐요.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빛감으로, 여러분께서 보실 수 있는 그 가야 옹기다육, 편다육. 정말 예사스러운 빛감이 아니에요. 너무 멋지죠? 이렇게 백장미, 장미처럼 해서 오므라져 있는 요 수영. 보시고요. 뽀얀 백분감도 있고, 가장자리 빛감이 환상이죠? 사이즈 8cm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가격 6,000원입니다. 이거는 펄빈입니다. 펄빈도 준비되어 있어요. 아우, 얘도 색깔 나왔잖아요. 보라색, 연보라색으로 나오고 있고. 아, 이렇게 작으면서 아주 통통하고 귀엽게 생긴 이거 펄빈이에요. 이것도 8cm 포트에 들어가 있어요. 가격은요, 요거 가격 얼마라고 써있나요? 지웠나? 5,000원이네요. 5,000원. 좀 내린 것 같아요. 사장님께서. 펄빈입니다. 5,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목대도 있고요. 자구도 잘 나오는 펄빈 동글동글한 입성을 가지고 있죠. 아주 진한 보라색으로 색깔을 내주는 펄빈입니다. 5,000원에 소개해드리고요. 이거는요, 여러분, 이것도 완전 묵등이죠. 이건 에비뉴라는 품종이네요. 와, 이것도 뭐 완전 찐 묵등이죠. 목대도 굵은 목대가 있으면서 보라색 진하게 피멍도 들어오고 있고, 목대는 목질이 되다 있어. 여기가 인삼의 고장 금산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아, 목대가 예술이더라고요. 예전부터 제가 봤는데. 완전 이것도 목대 예술이에요. 보여드릴까요? 완전 속안에 목대가 굵은 목대가 있습니다. 사이즈는 한 8cm 정도 나올 것 같고요. 요거 가격은 4,000원이래요. 와, 4,000원 가격 좋죠. 이거는 4,000원. 딱 자구가 있는 게 하나 보이네요. 이렇게 멋지네요. 이거 4,000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에비뉴입니다. 원종수 포클론이 너무 귀엽게 다져진 애가 있어요. 이거는 4,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4,000원. 예쁘죠? 원종 에브 스포클론입니다. 완전 찐. 작게 키우는 걸 좋아하시면 이 스포클론도 키워보세요. 매력둥이, 매력둥이. 뭐 키우다 보면 이렇게 환엽도 되고요. 찐 보라색의 빛감이 완전 라인과 뒤에 물듬이 흘러내리듯이 내려오거든요. 환상이에요. 그것 때문에 스포클론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거는 4,000원입니다.
티켓도 준비되어 있어요. 너무 귀엽다. 보라색 보세요, 가운데. 진한 보라색. 이렇게. 금색이에요. 7.5cm 붙어있고요. 이거 6,000원. 색깔이 완전 환상이죠. 이게 금산 은기, 가야 은기다. 이거 진짜 빛감이 이렇게 예뻐요. 그러니까 그 햇볕 양도 일조량에 따라 다르게 나오기도 하겠지만, 항상 오면 제가 바라죠. 그래서 다른 거, 뭐 완성품도 제가 막 살펴보고 가거든요. 오늘은 더 예뻐졌네. 저도 보니까. 완전 대박이네요. 너무 이쁩니다. 이거는 푸시케 금색이고요. 7.5cm 포트에 들어가 있고, 6,000원에 소개해드리고요. 이거는요, 로잘리나. 아, 로잘리나 색깔 대박이죠. 로잘리나도 이렇게 지금 피멍으로 들어온 거 보이시죠? 이렇게 이두로 되어 있고요. 아, 보라색으로 지금 색깔이 대박입니다. 너무 이쁩니다. 또 7.5cm 포트에 들어가 있고요. 가격 6,000원. 이렇게 작게 달궈진 거 좋아하시면 선택을 하셔야죠. 그죠? 사이즈 큰거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얘로. 왜냐면 장소가 좁은 데에서 이제 협선 장소에서 키우실 때는 이런 걸 데려가셔서 키우는 게 정말 힐링하는 거죠. 로잘리나 뽀얀 백분감도 있습니다. 요거는요, 이게 뭐야? 퍼플 캔디야? 와, 대박이다. 이 색깔 너무 이쁘잖아요? 이것도 완전 대박. 사이즈는 8cm 정도 보이고, 가운데 두근두근 한엽이고요. 안쪽이 뭐, 그 다크오팔처럼 얘도 그렇게 각진입적으로 말리네.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것도 한 8cm, 엄마, 세상에나. 퍼플 캔디예요, 이게. 대박. 너무 이쁘다. 퍼플색, 보라색으로 진하게 지금 캔디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쁜 아이, 여러분 못 보셨죠? 8,000원입니다. 8,000원의 퍼플 캔디도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서 보여드리고요. 이건 제스타예요. 제스타 철화입니다. 철화. 얘는 만 원이에요. 만 원. 아까 군생도 보여드렸지만 얘는 철화. 제스타는 철화가 더 가격대가 올라가죠. 6등이고요. 가운데가 진하게 지금 다크색으로 박히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진한 색깔로 나오고 가장자리는 약간 노란빛에 가까운 색으로 나오더라고요. 오래되면. 이건 제스타예요. 제스타 철화고요. 6등이고요. 이거는 전체 사이즈는 10cm 넘을 것 같고요. 가격은 만 원입니다. 만 원. 제스타 철화이고요. 이거는 더스티 로즈 자연군생. 와, 더스티 로즈가 세상에. 목대 보세요. 이렇게. 색깔 보세요. 완전 찐 보라색이죠? 이렇게 목대가 길게 우뚝 서 있는 요 제스타 군생. 진짜 오래된 것 같네요. 요거 만 원이에요. 만 원. 대박이죠? 다 그래요. 너무 이뻐요. 요거 이렇게 모아서 심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환상이죠? 이렇게. 이렇게 모아서. 아, 제스타 군색 이런 거 보기 힘든데, 여기 금산 옹기다 여기 있습니다. 오두 군색이고요. 만 원에 소개해드리고, 목대는 좀 길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긴 목대를 가지고 있어요. 롱분에 식재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거는요, 아이스 핑크입니다. 완전 핑크색으로 빛감 다 나오고, 가운데만 빼놓고 다 나왔네요. 목대 보실까요? 목대도 굵은 목대, 목지. 와, 인삼의 고장이 맞죠? 목대가 완전 꿀목대입니다. 이두로 모두 되어 있고, 이렇게 목등이고요. 가격은 4,0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이거는 아이스 핑키 4,000원에 소개해드리고요. 이거는 휴밀리스 교배족이래요. 와, 교배족 깨끗한 빛감이네요. 물들미 너무 예쁘죠? 휴밀리스 교배족 군색이고요. 이것도 8cm 포트에 들어가 있어요. 8cm 포트에 있고요. 아주 뽀얗게 빛감도 예쁘고, 지금 핑크로 살짝 올려진 게 너무 멋져요. 깨끗하죠? 8cm 포트에 있고요. 6,000원에 소개해드립니다. 휴밀리스 교배족이에요. 뮤스카라는 품종이네요. 뮤스카. 아, 이것도 너무 귀여워. 빛감이 완전 빨간색 피멍으로 들어왔고요. 보시면 이렇게. 얼굴은 그렇게 크진 않고요. 이름 보여드릴까요? 뮤스카. 가격은 7,000원. 7,000원에. 근데 얘가 지금 핑크, 아니다. 지금 빨간색 피멍으로 지금 들어왔잖아요. 보시면 이렇게. 색깔 예쁘죠? 근데 크지 않은 자구예요. 얘도 작은 그 자구를 가지고 있고요. 끝에 꽃 모양처럼 이렇게 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자구 이것도 잘 나오는 품종 같습니다. 뮤스카입니다. 7,000원 소개해드리고요. 이거는 노란 꽃을 펴지는 방향파. 이름은 방향파. 노란 꽃. 밤 되니까 또 얘가 야화인가? 밤 되니까 꽃이 핀다고 하네요. 낮 되면은 낮에는 오므리고 있다가 밤에 피는 또 꽃도 있어요. 그래서 방향파인데 노란 꽃이 좀 특이하대요. 이렇게 가시 같은 그런 느낌의 입장도 있어요. 입장 모양이. 이게 사이즈 10cm, 12cm 포트거든요.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건데, 노란 꽃이 환상이네요. 이렇게 부처럼 꽃이 나와 있었어요. 이걸 피워주는 건데, 묵둥이 같아요. 안에 하엽도 많고, 묵대도 있어요. 요거는 12,000원입니다. 방향파라는 이름입니다. 12,000원으로 소개를 해드려요. 이건 홍미어 철화예요. 와, 이건 색깔 대박이죠? 너무 이쁘죠? 2만 원입니다. 2만 원. 묵대, 굵은 묵대가 있어요. 야, 이것도 완전 찐 빛감 너무 예뻐요. 저 홍미화 철화 아직 없는데. 홍미화 철화입니다. 너무 예쁘죠? 와, 홍미화 철화가 지금 요거 보시면 핑크색으로 진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홍미화 철화가 저는 이런 빛감 못 봤고, 약간 밝은 빨강으로 색깔 나온 거 봤거든요. 주황 비슷한 거?
노란색하고 군데 이렇게 색깔을 내주네요. 홍면 철화가 완전 묵은지기로 준비되어 있는데, 이거 포트 사이즈는 11cm예요. 11cm에 들어가 있는 거고, 2만원에 완전 자, 가격, 완전 사장님께서 이것도 세일 해주셨네. 지웠어요, 가격을. 그죠?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건 백야예요. 백야도 지금 사이즈가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이거 6,000원으로 이것도 가격 조정이 됐어요. 12cm는 나올 것 같습니다. 북등이고요. 맑은 톤으로 빛감 있게 나왔는데, 백야도 여러 가지 그 물도 물어 바뀌더라고요. 어떨 때는 또 빨간색으로 나오고, 어떨 때는 또 이렇게 투톤으로 맑은 색으로도 나오고, 백야입니다. 6,000원. 10cm는 넘어요. 사이즈는. 10cm 넘는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백야 6,000원 소개해드리고요. 허니제이. 허니제이가 지금 두 가지 스타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8,000원인데 요건 사이즈가 좀 작아요. 보시다시피 외두도 이렇게 있고요. 목대는 굵거든요. 요 이두도 있어요. 같은 가격에 얘는 8,000원. 요건 8cm 포트에 들어가 있어요. 목대는 이렇게 굵은 목대가 있고요. 색깔 이쁘죠. 핑크하고 입성이 완전 동글동글하면서 이렇게 노랗기도 보이고 너무 이쁘다. 핑크색이 너무 이쁘지 않아요? 사랑스러운 핑크 빛깔이네요. 보니까. 보세요. 허니제이예요. 이건 작은 사이즈고요. 얘는 8,000원이고 여기 보면 큰 사이즈가 있어요. 이거는 자연군생 3만원. 얘도 허니제이. 얘는 자연군생 3만원. 목대 굵은 목대가 이렇게 있고 삼두로 되어 있고 사이즈도 좋고 이것도 빛감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보시면 여기도 있죠? 허니제이입니다. 이거는 사이즈 좀 중사이즈예요. 이거는 3만원. 허니제이가 좀 여러분 자연군생이고 또 이렇게 사이즈가 좋으면 가격이 있습니다. 요거 데려가셔서 이렇게 키워보세요. 여러분 8,000원과 3만원에 허니제이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된 걸 다 보여드렸네요. 여기는 금산의 가야옹기 다육이입니다. 이렇게 멋진 색감을 내주는 요런 아이를 오늘 소개를 해드렸는데 정말 여기는 찐 묵등이 정말 많죠. 이렇게 지금 완전 묵은둥이로만 준비가 돼 있고 그래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는데 사이즈가 그리 크지 않아도 완전 짱짱이 달궈진 아이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오시면 더 많은 아이들을 보실 수 있으시고요. 여기는 금산에 있는 인삼의 고장 가야옹기 다육. 옹기도 판매를 하고 계시니까 옹기 필요하시면 같이 오셔서 화분도 구매하시고 옹기도 사시고 또 가마솥이라고 이제 고기 구워 먹는 거 있잖아요. 솥뚜껑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기는 금산입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에서 올 거고요. 오늘 소개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